안녕하세요, 사랑파워입니다. 더클라임 양재점 5월 29일 세팅 던전 완등 영상입니다. 던전 시작 쪽에는 항상 참신한 밸런스 파랑이 나와서 재밌는데요, 이번 밸런스 파랑도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왼발 벽 딛고 가는데 대충 왼발 벽 딛고 밸런스 잡아서 가면 되는데 저는 굳이 저렇게 왼발을 올리더라고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완등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저는 오른손 엄지까지 사용해서 꽉 잡고 발 바꿔서 왼손 살짝 갖다 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무브는 간단한데 약간 까다로웠던 노랑 파랑인데요, 왼손 먼저 나가고 오른손 던지면서 나갔고요, 왼발 딛고 왼손 나가고 왼발 스타트 딛고 오른발 올려서 오른손 나갔는데, 오른손 그립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하실 때 오른발 집중해서 딛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이노 한 동작이 파랑인데요, 이게 너무 겁먹지 않고 확실하게 띄워주면 오른손 한 개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홀드가 좋거든요. 나머지 상단은 저그 홀드라서 이지했고요. 그리고 이거 코디 헤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저는 이거 그냥 다이노처럼 한 방에 띄어서 충분히 닿는 거리더라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살짝 과감하게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홀드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왼발 아웃사이드로 시작했고요, 발 바꿔서 오른손 가져오고 천천히 왼발 따라 올라오고 무릎 밀어주면서 툭 일어나면서 왼손 나갔고요, 오른발 위에 올려주고 오른손 위에 올렸다가 합손. 지금 손 모으고 있는 곳이 홀드가 별로 안 좋아서 오른손 살짝 내렸다가 왼발 올리면서 천천히 오른손 나갔고요. 아, 여기서 완등 가는 게 어떻게 가야 될지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오른발 올리고 그냥 과감하게 오른손 투터치로 제압했습니다. 이번 세팅 대장 빨강이죠? 얘는 한 두 번 뛰어보고 아, 이거는 좀 이따가 해야 되겠다 했고요, 이건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옆에 할만해 보였던 빨강으로 왔고요, 왼발 찍고 플래깅 느낌으로 오른손 나가고 오른발 보내려는데 거리가 멀어서 왼손 따라오면서 핀치를 잡고 버텼고요, 오른발 찍고 왼발 벽 디디면서 오른손 나가고 발 바꿔서 왼손 언더로 따라오고 다시 발 바꿔서 오른손 위쪽에 잡아줬어요.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좀 멀게 보여서 왼손 핀치를 잡아주고 데드 포인트로 왼손 나가줬고요, 그 다음에 왼발 올려주고 이제 오른손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른발 톡 걸었다가 히룩 걸었다가 했는데 뭔가 자세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손 한 번 더 나갔고요, 그리고 오른발 톡 걸어주니까 오른손 안정적이게 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왼손 오른손 랩핑 그립으로 잡아주고 완등 홀드는 저그라서 쉽게 마무리했습니다. 무쟁이 부부 빨강빨강인데요, 이거 처음에는 앞으로 저렇게 왔다갔다 뛰었는데 아, 이게 동작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뛰어서 오른발 찍고 가는 게 어떤가 해서 몇 번 뛰어보니까 살짝 감이 오더라고요. 여기 코디 동작 확실하게 꿀팁 알려드릴게요. 오른손 볼트 구멍 아래쪽에 잡고 반동은 한 번만 왼쪽으로 갔다가 왼손 따라오면서 오른발 찍고 오른손 왼손 오른손 나가시면 제압 확실히 됐고요, 저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네 분 살려드렸습니다. 저 믿고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사실 코디 다음 동작도 막 쉬운 건 아닌데 오른손을 상단에 잡아주면 제압하기가 쉬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파인딩이 좀 잘 안돼서 약간 어거지로 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발 올리고 왼손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오른손 먼저 나갔고요, 그래서 자세가 어정쩡하니까 한 번 더 오른발 딛고 왼손 매크로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 탑이 살짝 어려웠는데 최대한 무게중심 낮춰서 발 바꾸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는 홀드가 아주 다 좋았던 달달했던 빨강이었고요, 일단 커다란 볼륨 홀드 잡기 전까지는 캠퍼싱으로 다 갔고요, 오른발 찍으면서 왼손 가지고 오고 다시 오른발 올리면서 오른손 푸쉬하면서 올라갔고요, 스태밍 동작으로 왼발 올려주고 저는 이거 볼륨 안아주면서 발 가지고 오고 천천히 일어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는 다이노 한 동작이 좀 빡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꽉 잡고 왼발 찍어주니까 버틸만 했고요,
왼손 나가고 오른손 따라오고 오른발 힐 걸어서 크림프 잡았고요. 손 모았다가 왼발 올려서 쭉 당기면서 마무리. 그리고 아까 못했던 대장빨강 다이노로 양손으로 뛰니까 제압이 되더라고요. 근데 대장빨강답게 완등이도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또 못할 것까진 없어서 완등해냈습니다. 볼륨 딛기에서 시작해주고 저는 왼손 스타트 했고 오른손 나가면서 제압해줬고요. 왼손 오른손 최대한 위쪽에 잡아주고 양손 다이노로 제압해서 버텼어요. 위쪽에 손 모아주고 오른발 턱 걸 준비하고 뻗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빨강이에요 이거. 아 이거 같이 하는 동생이 빨강이라고 해서 붙었는데 빨강이라고요? 이게? 사실 이때 힘이 많이 없어서 저 게스통으로 버티는 동작이 안되더라고요. 잠깐 쉬었다가 완등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오른발 휘룩 걸고 가보려고 했는데 아 이건 전혀 아니었고요. 발 내려주고 아 이거 스타트 위쪽에 왼손 핀치로 잡으면 잡히겠다 싶어서 잡으니까 제압이 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왼발 올려줬고요. 왼발 밀어주면서 합선했습니다. 손 정리해주고 오른발 올려줬고요. 아웃사이드 느낌으로 오른손 나가줬어요. 왼발 올리면서 왼손 따라와줬고요. 여기서부터 위쪽에 홀드가 사실 다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제가 힘이 없다 보니까 와 쉽지 않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왼발 억지로 끌어올려줬고요. 오른손 치고 싶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발 바꿔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는 발이 엄청 안 걸리더라고요. 발 진짜 못 걸죠. 그리고 왼발이 터지면서 떨어졌고요. 시작이 살짝 안 좋기는 한데 제압해서 시작했고요. 발 바꿔서 왼손 나가고 그래서 오른손 나갈 때 부딪혔는데 일단 참고 캠퍼싱으로 가서 왼손 갔고요. 오른손 푸시하면서 왼손 잡아줬어요. 오른발 올리고 완등 잡아주고 무게중심 넘겨주면서 마무리. 아까 부딪힌 곳 아파서 확인해봤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여기 뛰어서 가는 건지 뜯어서 가는 건지 세팅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뛰어서 갔고요. 위에 이 부분 슬로퍼 제압이 안 돼서 엄청 헤맸는데요. 그래서 되게 기괴한 동작인데 오른발 먼저 올리면 왼발 또 올라가지거든요. 이 동작 해보신 분들 없을 것 같은데 해보시면 여기서 고장 나버리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저건 아니다 싶어서 왼손 제압해서 카운터 밸런스로 오른손 나가는 걸로 몇 번 시도를 해봤고요. 스타트 넘어갈 때는 약간 반동 이용해서 점프하면서 넘어갔고요. 오른발 최대한 위쪽으로 올려주고 왼손 슬로퍼 잡아줬고요. 여기서 왼손 꽉 잡고 왼발 힘 주고 오른손을 머리 어깨 위쪽으로 넘긴다는 생각으로 올라가면은 제압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뒤에서 왼손 가라고 알려주셔서 왼손 가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라인데요. 처음에 여기 밸런스 넘어가는 부분 감이 없어서 잘 못하다가 그 다음 여기 오른손 넘어가는 부분이 크럭스더라고요. 오른발 올리고 양손으로 가니까 제압이 됐고요. 그리고 완등까지는 뭐 발은 잘 터지지만 갈만했거든요. 아 근데 완등으로 가니까 힘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리고 완등 전에 중간중간 계속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와 힘이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일부러 깊게 쳤는데도 힘이 없으니까 못 버티고 이번엔 발 안 터뜨렸는데도 아 제압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이거 두 번 정도 더 붙어보고 완등해 냈습니다. 왼발 찍고 왼손 먼저 나갔고요. 오른발 바꿔서 오른손 피스 잡고 오른발 찍고 이때 힘을 아끼기 위해서 왼손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면 오른손 바꿔서 잡기 편하거든요. 그 상태로 왼손 뻗어서 크림프 잡아줬고요. 물론 고관절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억지로 오른발 끌어올려서 오른손 나가는 척 합선으로 반동 버텨줬고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오른손 크림프 잡고 한 번 더 투터치로 제압했고요. 발 정리해서 왼손 크림프 따라오고 그 상태로 오른손 나가줬고요. 왼발 올려서 오른발 살짝 톡 걸듯이 해서 합선했다가 최대한 탑 가까이 잡고 깊게 쳐서 발 제이밍하면서 마무리. 이렇게 두 번째 보라 월클도 해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색이 풀고
싶었지만 결국에 남은 건 보라색뿐. 오늘 너네 몸엔 밴드가 늘지만 내 목표는 앵클. 구독 눌러주시면 앵클이 따라옵니다.